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덕수고등학교. 개교한 지 100년이 넘은 덕수고가 최근 송파구 위례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교육청은 특성화 계열을 제외한 일반 계열을 2021년 3월까지 위례신도시의 새 고등학교 설립지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구도심 대신 수요가 높은 신도시로 이동한다는 구상입니다. 1학기 끝날 때쯤 알게 된 것 같아요. 23명 정도 지금 학생 수가 가지고 있는데 그 저보다 밑에 있는 이 1, 2학년들은 더 적고.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사업 등으로 특정 지역에만 학생이 몰리는 것은 그동안 교육청의 오랜 고민거리였습니다. 하지만 신도시에 새 학교를 짓는 대신 이처럼 구도심의 학교로 옮기게 되면 학교 신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. 학생을 포함한 총 동문회는 학교 이전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. 나쁘지 않다고 다 대반 반응이 그랬던 것 같아요. 아마도 특성화랑 일반 인문계랑 붙어있다 보면은 학업 배우는 과정도 그렇고. 학교 측은 당장 내년부터 일반계 신입생을 받지 않을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지난 5일에 연 교직원 설명회에 이어 조만간 지역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. TBS 박가현입니다.